갓 건담은 기동무투전 G건담에 등장하는 모빌 슈츠가 아니라 모빌 파이터지요. 이 세계관에서는 전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만든 건담이 대리전을 치르는데, 갓 건담은 네오재팬을 대표하는 모빌 파이터로 샤이닝 건담을 타던 도몽카슈의 후계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건담들에게는 형식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 기체에 붙은 이 복잡한 번호는 형식 번호가 아니라 건담 파이트의 등록 번호죠. GF-13은 제13회 건담 파이트에 참가한 기체란 뜻이고, 017은 전번 대회에서 네오재팬이 17을 했다는 뜻, 뒤에 NJ는 네오재팬의 약자겠죠? 2003년 투니버스가 이 작품을 방영할 때에는 아직 일본 문화에 대한 심의가 엄격했던지라 도몬카슈가 데이먼 캐시가 되고 네오재팬이 네오이스트가 되었는데, 이 형식 번호에는 미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면 NJ가 아니라 N이가 되었어야겠죠? 뒤에 2는 이번 대회 두 번째 기체란 뜻입니다. 첫 번째 기체는 바로 샤이닝 건담이겠지만, 이 기체는 경기장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도문을 지키다 최후를 맞이했죠. 각 건담은 범용기체인 샤이닝 건담, 양산기인 라이징 건담과는 달리 오로지 도몽카슈의 전용기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미카무라 박사가 샤이닝 건담을 개발할 때 도문의 아버지 카슈 박사는 슈퍼모드의 결점을 지적하지만, 카슈 박사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미카무라 박사는 이를 묵살하고 샤이닝 건담을 슈퍼모드에 장착하지요. 하지만 이후 각 건담을 만들 때에는 카슈 박사의 조언을 떠올려 결점을 보완합니다. 자기가 질투에 눈이 멀어 카슈 박사에게 누명을 씌워 냉동형을 처하게 한 죄책감 때문이겠죠. 바이오 컴퓨터 단계에서도 샤이닝 건담의 데이터를 카피했기 때문에 노멀 모드 상태에서도 샤이닝 건담의 슈퍼모드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첫 기동 때에는 샤이닝 건담의 전투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레인이 일시적으로 샤이닝 건담을 움직여서 극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죠. 이 기체는 노멀 모드에서도 슈퍼모드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며 이를 능가하는 하이퍼모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 슈퍼모드가 도움문의 분노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킨 꼴이라면, 하이퍼모드는 정상적인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등 뒤에 에너지 발생 장치가 전개하여 광륜을 펼치고 중앙 부분에 장갑이 개폐하여 내부에 에너지 멀티플라이어가 드러납니다. 또한 동영기처럼 보이는 노벨 건담의 버섯 커모드와도 기술적 개통이 같지요. 네오 스웨덴이 제공한 회로를 활용하여 개조를 한 뒤에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갓 건담의 강화 차원이 아니라 갓 건담의 엔지니어인 레인의 자리를 RMB란 여성이 침범하는 것을 묘사한 연출이겠지요. 이 기체는 하이퍼모드 이상의 모드도 갖고 있습니다. 기아나 고지의 수행에서 얻은 명경지수가 진명경지수의 경지에 이른 후에는 기체가 황금색으로 변화하죠. 이는 기체에 탑재된 시스템이 아니라 탑승자의 기술에 기체가 반응한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왜 황금색이냐? 당시 반다이는 썰라이즈 인수하면서 건담을 본격적으로 해외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롤모델이 필요했죠. 1992년 마크로스 팬들에겐 애증의 존재인 하모니 골드는 드래곤볼에서 쌓여인 부분만 뚝 떼어서 드래곤볼 Z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1994년 하와이의 일본 골든 네트워크에서 첫 방영이 되지요. 이후 드래곤볼은 재팬애니메이션 대성공의 대명사가 됩니다. 일본은 거품 경제의 붕괴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으니 미국을 노린 건데, 이왕 노릴 거면 미국에 익숙한 제품을 팔고 싶었고, 마침 장르도 격투물이니 황금색으로 변한 연출을 넣은 겁니다. 우리는 황금색으로 변하는 누군가 씨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황금색으로 변한 기체가 나오는 작품이 2002년 더빙판으로 투나미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단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죠. 당시 일본의 많은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반다이와 썰라이즈도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날 묘소와 이름이 꽤 많았는데요. 이 기체의 이름인 갓 건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다이 아메리카는 이 기체의 이름인 갓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체 특성에 맞게 버닝 건담으로 창시 개명을 합니다. 기체 기본 무장은 심플합니다. 발칸포, 머신 캐논, 갓슬래쉬의 세 가지 뿐이죠. 건담 중에서는 무기가 적은 편이며, 오히려 샤이닝 건담의 원거리 무기인 샤이닝 4시 빠지고 근접 전용 무기인 클로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슈퍼로봇대전에선 하이퍼모드가 발동하기 전까지는 쓰기가 괴로운 기체죠. 하지만 하이퍼모드가 발동하면 이 기체의 최대 특징인 폭렬 갓핀 걸 쓸 수 있습니다. 폭렬 갓핑거는 샤이닝 핑거의 발전형 기술로 샤이닝 핑거의 파워에 고열로 인한 데미지를 더한 것입니다.
등 뒤에 제네레이터로 에너지를 증폭시킨 후에 한꺼번에 방출시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선 직접 고열을 배출하는 응용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백병전 전용기인 이 기체의 단점을 극복한 기술이기도 하죠. 샤이닝 핑거때와 마찬가지로 관절부가 풀리며 이 관절부에서 액체 금속이 나와 매니플레이트를 감싸는 구조이지만 갑핑건은 샤이닝 건덤과는 달리 이를 회전시키며 감싸기 때문에 드릴 공격과 같은 효과도 나옵니다. 그리고 적에게 공격이 맞으면 도모는 히트 엔드 라고 외칩니다. 이때 열을 방주시켜 적을 파괴하죠. 원래 건담 파이트는 머리만 노릴 수 있을 뿐 콕핏은 공격할 수 없지만 네오 홍콩전에서는 콕핏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란 조항이 추가되죠. 그래서 도모는 손에 달린 두 개의 발톱으로 적기에 콕핏 근처를 찌른 후 들어 올린 후에 터뜨립니다. 이때 외치는 대사는 건담 팬들의 뇌리에 길이 남을 대사가 되었죠. 오레노 코노 데가 막카니 모에루! 쇼리오 츠카메토 타다라치 사케바! 크렛츠 고투 피카! 여기서 도모는 유난히 폭렬을 길게 발음하는데 성우인 세키 토모카즈 시왈 원래 발음은 마크레츠로 짧지만 화면이 참 길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애드립으로 늘린 거라고 합니다. 이 애드립이 멋지다고 생각한 방송 작가는 이후에는 이를 길게 발음하도록 표기했고 작화팀은 이 대본을 보고 연출을 더 길게 표현했는데 덕분에 성우가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성우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분명 폭렬 부분만 길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갚힌 거의 연출로 길어져서 이를 늘려말아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드래곤 건담과의 대전에선 무려 6초 가까이 외쳐야 했죠. 이렇게 목을 혹사시키는 기술이 많아서 그런지 성우인 세키씨는 이때와 같은 발성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저만 해도 새벽 5시에 10분만 대본을 읽어도 목이 망가지는데 성우는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감도 안 옵니다. 하지만 성우의 여름 덕분에 이 대사는 건담을 대표하는 명대사가 되었고 SD 건담 시리즈에선 각 건담의 아무 파일럿이나 태우면 이 대사를 꼭 외치고 넘어가죠. 이외에도 각 건담은 여러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신을 만들어 공격한다던가 초급회환 전용탄을 쓸 때는 머리만 남은 채 소용돌이를 발생시키죠. 작품에서 볼 땐 참 멋진 연출인데 게임에서 볼 땐 이런 코미디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 이 작품은 직접 볼 때와 사진만 볼 때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되죠. 이외에도 가스래시를 연속으로 발동시키는 가스래시 타이푼 등 여러가지 응용기술이 있고 그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로봇 대전에서는 하이퍼모드가 발동하면 기술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없는 게임만의 오리지널 기술도 있죠. 이 기체 기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석파청연권입니다. 이는 적으로 돌아선 동방불패가 전수해준 유파 동방불패의 최종 우위로 갑핑거와는 달리 맨몸으로 쓸 수 있죠. 물론 각 건담의 하이퍼모드에서 발동하면 위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 기술은 갑핑거의 에너지를 압축한 후에 양손으로 발사하는 기술이죠. 이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역시 드래곤볼의 오마주로 손오공이 쓰는 가메하메파와 비슷합니다. 단 연출은 가지가지인데 기타를 쓴다던가 손이 직접 날아가서 적을 잡는다는 등 다양한 파생기가 있죠. 그 중에 압권인 것은 셔플 동맹들과 함께 발사한 셔플 동맹권 그리고 히로인인 레인과 함께 발사한 석파 러브러브 청경권이죠. 각 건담은 파일럿의 실력이 그대로 피드백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외로 역량이 뛰어난 레인이 같이 탑승하여 갚힌 걸 썼고 그 위력에 두 사람의 사랑의 힘까지 증폭되어 붙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처음 공개됐을 때는 너무 혁신이 지나친 나머지 많이 배척받은 작품이지만 이후 직접 본 사람들의 재평가를 거치며 작품성을 인정받죠. 그런데 이후 이 작품을 인정한 사람들조차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트 모양도 하트 모양이지만 초대 킹 오브 하트가 튀어나오는 수수께끼의 연출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나도 닭살이 사라지지 않는 희한한 기술이기도 하지요. 이 기술은 전쟁을 위한 기술이 인간의 사랑 앞에 무너진다는 건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연출이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단독으로 대기권 돌파가 가능한 건담이기도 합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체는 V2 건담, 마스터 건담, 그리고 각 건담 뿐이죠. 1993년 V건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반다이와 선라이즈는 아이들에게만 먹히면 된다는 조건하에 모든 새로운 시도를 허락하지요. 하지만 그 작품은 너무 파격적인 나머지 기존 건담 팬들에게 배척당했고 이후 재평가를 받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의 건프라는 의외로 부진한 편입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발매된 건프라들은 지금 봐도 부족함이 없는 품질이지만 그럼에도 안 팔려서 재고가 남아 돌았으며 그 때문인지 2001년이 되어서야 겨우 MG가 발매됩니다. 그리고 무려 9년이나 지난 2010년에 AC가 발매되었는데 전작인 샤이닝 건담은 높은 품질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지만 이 제품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리고 2019년에 하이 레졸루션이 나온 후에 2022년에 겨우 RG가 나옵니다. 이게 그나마 대접이 좋은 거고 샤이닝 건담, 마스터 건담, 다른 기체들은 2010년에 HG가 마지막이고 셔플 동맹들은 95년에 나온 이후에 빛을 전혀 못 보고 있죠. 이렇게 작품이 부진하자 반다이 어설라이즈는 급하게 후속작을 기획하는데 이 작품이 신기동성이 건담 위입니다. 문제는 기체를 디자인할 시간도 없어서 G건담에서 탈락한 디자인을 차용했는데 각 건담의 디자인에서 탈락한 기체가 바로 윙건담이에요. 각 건담의 크로가 윙건담의 크로로 남아있는 것이 그 증거죠. 모형을 보면 작품의 대접이 훤히 보입니다만 저는 건담이란 거 읽고 보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훌륭한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